네,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저도 이 한창 여름 휴가철에는 여기 바닷가를 처음 엊그제 나가봤더니만 완전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저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야, 참 이래서 부산 광안리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더위에도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찬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정말 중요하려면 왔다가 금방 가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왔다가 갈 거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 돈, 명예, 권력, 지위, 물질, 몸뚱아리,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왔다가 갑니다. 뭐 1년짜리도 있고 유통기한이 10년짜리도 있고 한 7, 80년 되는 것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왔다가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왔다가 가는 것에 목매일 필요가 있느냐, 왔을 때 즐겁고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재밌게 살고 그런 건 좋은데 그걸 못 가게 막 붙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가지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절 인연이라고 해서 시절 인연이 닿으면 갖기 싫어도 갖기 싫어도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고요. 시절 인연이 다하면 내가 끝끝내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길을 써도 저절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머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의지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내 의지만 일으키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인간도 하나의 자연이죠. 자연현상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멈추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뜻대로 만들어낼 수 없듯이 내가 늙는 것을 내 뜻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내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나는 것 좀 조심하면은 뭐 덜 나고 이런 것들은 인과응보로 수 있겠지만 인연 따라오는 인연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모든 것들은 허망하기 때문에 거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이제 인연 따라 온 것 중에 이건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 마음에 드는 것들을 집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모든 건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 가니까 내 몸도 인연 따라 왔다 가니까. 그런데 이 절에 와서 본문을 들으니까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허망한 거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진짜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에 아무리 집착해봐야 이거 100년도 안 돼서 무너져 내립니다. 건강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식도, 저 빌딩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불교에서 얘기를 법당에 왔더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 말고 생멸법이라는 것은 생겨나고 멸하는 존재들, 생겨나고 멸하는 것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생멸법에만 목매고 사는데 참 진리, 참 본성은 생멸법이 아니고 불생불멸법이라는 겁니다. 반야심경에 내 불생불멸 나오잖아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들. 우리가 천도제 할 때마다 제가 한글로 중간중간에 읽는 부분들이 있는데 천도제 모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내가 아닌 줄 깨닫는다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몸은 100년도 안 돼서 죽죠. 그런데 이 몸은 바다 위에 있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인연 따라 거세게 치기도 하고 잔잔하게 치기도 해요. 그런데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이 몸뚱아리는 하나의 물결일 뿐이다. 몸뚱아리가 온 자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초등학생 어린 아이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기 전에 어딘가에 있다가 왔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을 A라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A라고 해보자. 그런데 A에서 우리가 왔다. 우리 몸이 A에서 왔다. 근데 이제 한 생을 이렇게 살아간다. 살아가다가 죽으면 다시 A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 상식적으로 그 어린 초등학생 아이 생각에 A에서 왔으니까 다시 죽으면 A로 가는 거 아니냐.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음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것이, 우리도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갈 때 보면 여행은 집에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여행지에서도 좋지만 집에 다시 돌아오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그 A로 돌아갈 텐데 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 온 자리로 돌아갈 것인데.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본인 생각에는 사람들이 있는다는 거죠. 잠깐 여행을 떠나온 존재라는 것을 잊고 영원히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고, 그런 허망한 착각과의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라는, 그걸 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뭘 배워서 그렇게 알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우리의 본성은 바다와도 같이 여러분과 저와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의 본성은 하나의 바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심, 한마음, 옛날에 집집마다 보면은 가와만사성 아니면 일심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 일심 붙여놓고서는 우리 가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일심이 사실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온 자리가 일심의 자리, 한마음의 자리고, 우리가 죽고 돌아가는 자리가 그 한마음의 자리, 일심의 자리, 그 바다의 본성이란 말이죠. 물론 그 바다라고 얘기하는 본성의 자리는 뭐 불성이니 신성이니 뭐 영성이니 뭐 본래 면목이니 주인공이니 열반이며 해탈이며 다양한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가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 깊고 혐오 뜻으로 보거나 느끼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래서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출세간의 진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으면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느끼며 살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돈 벌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전부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면 행복, 못 벌면 괴로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게 없어지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고, 몸이 건강하면 성공인데 몸이 아프면 실패고 죽으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진짜라고 실체성을 부여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했죠. 무아.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몸뚱이는 파도에 불과하지, 몸뚱이는 바다에서 나왔던 것처럼 온 우주법계 전체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은, 진짜 참나는 이 바다의 자리이지, 이 껍데기 몸뚱이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나라는 육체적인 자아가 이 우주라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우주에, 이 세상에 나란 티끌 같은 존재가 태어났다가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꾸로입니다. 여러분의 참 마음이라는, 여러분의 참 자성이라는, 원각 묘심이라고도 부르는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 그 존재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이 우주라는 티끌이 하나 왔다 가는 걸 뿐이에요. 여러분이라는 본래 마음 위에서 우주도 왔다가 가고 하늘도 바람도 구름도 별도 사람도 이 세상이 삼라만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왔다가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끝끝내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살다가 간다. 나는 이 육체 안에 갇혀진 아주 비좁은 존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사상 철학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십시오. 신성이니 뭐 영성이니 불성이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임. 하나임의 진리. 하나님. 하나라는 참된 님이 뭐냐. 모양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온 우주 전체의 어떤 근원과도 같은, 바탕과도 같은, 배경과도 같은, 마치 이게 진리라는 얘기를 매일매일 삶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꿈으로서. 어젯밤 꿈속에 하나의 인생이 펼쳐졌어요. 꿈속에 등장인물도 무수히 많고, 사연도 있고, 사건도 있고, 달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습니다. 꿈속에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고, 꿈속에서 우리는 진짜 꿈이라고 생각 못해요. 진짜로 생각하면서 그 꿈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기 위해서 꿈속에서 열심히 산단 말이죠. 그게 진짜라고 여기고, 꿈속에 등장인물인 꿈속 안에 있는 나를 나라고 여겨요. 사실은 꿈속 안에 있는 등장인물, 나라는 등장인물이 납니까? 이꿈 전체, 꿈이라는 그 우주 전체가 내가 꾸는 하나의 허망한 꿈일 뿐이잖아요. 그 꿈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내꿈 안에서 나왔잖아요. 내 안에서 그 꿈의 세계가 나온 거지. 마찬가지로 이 우주도 여러분의 꿈에서 이 우주가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참나, 진정한 본성의 자리에서 이 우주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지. 즉, 우리라는 존재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인간이 곧 부처다. 내가 바로 부처다. 우리는 불성과 신성을 다 지니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육체 안에 갇혀진 이렇게 비좁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대무변한 진리로서 진리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거에 울고 웃을 그럴 시시껄렁한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좀 생기면 행복했다, 돈이 없으면 괴롭고, 남들 칭찬받으면 행복했다가 비난받으면 괴롭고, 이런 주변 상황에 휘둘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가 누구인지를, 도대체 내가 누구이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만고불변에 우리 누구나 근원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삶의 궁금함, 질문, 사실 인생의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질문에 답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존재의 근원을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이고요. 지금의 시대가 정말 놀라운 시대인 것은 누구나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본성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인류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 성자들이 또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인류 역사 속에서 단한 번도 잊지 않았던 희유한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서 희유하냐면, 뭐 시대가 발전하고 뭐 빌딩이 올라가고, 제가 20년 전에 부산에 한두 달 살았었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부산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완전 뭐 고층 빌딩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 물질적인 우주만 달라져서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 정신세계가 지금은 완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정신세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 중에 있고. 옛날에는 부처님 같은 위대한 존재만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의 걸어다니면서 법을 설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법문을 듣고 법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선의 황금기 때도 그 스승들의, 조사 스님들의 그 제자들,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문자도 없었고, 부처님 당시는 인터넷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뭐 인도, 네팔, 히말라야, 그런 데를 가봤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 네팔, 히말라야 그 5000 고지 꼭대기 올라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집에 통화를 해요. 카톡이 나오고요. 그 한 4000, 5000 고지 되는 숙소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스파게티, 피자 같은 것도 다 먹을 수 있고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시대다. 우리 어릴 때 같으면 상상이나 했던 시대입니까? 이렇게 단시간에 이런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이제 한 분의 부처님이 출연을 한다면 온 세상 전체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시대이고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깨달음은 부처님의 이야기야. 부처님이나 깨닫지 우리가 어떻게 깨닫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큰 스님들이 오랫동안 장작으로 하고 눕지 않고 참선을 해도 못 깨닫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닫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교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지금부터 깨뜨려야 될 불교의 하나의 관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수많은 출가자들뿐 아니라 재가자들까지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고 자신의 본성을 확인하고 있고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채 인생을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에서의 벗어남이라고 했어요. 불교에서 발심을 하면 깨닫는다. 금강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해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마음공부를 하려면 발심,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즉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거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돈 벌겠다. 저 아파트를 하나 사겠다. 조상복합 30억짜리 몇 채를 사서 자식들에게 하나씩 남겨놓고 죽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 다 무너지는 것들인데 돈을 아무리 벌어놓고 죽어도 자식들이 그걸 서로 싸우려고, 싸워서 가지려고 싸우면 오히려 더 괴롭기만 할 텐데 진짜 우리가 인생에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치를 지녀야 될 게 뭐겠습니까? 생사해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굴복하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29살 때 고타마 시타르타는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임금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임금에게 정관왕에게 가서 아버지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야, 무슨 소리냐 너가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왕처럼 좋은 게 어디 있는지 아느냐. 왕도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저에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약간 어이가 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너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세상 천지에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 인류의 그 누구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그냥 우리 죽으면 죽는 거야.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괴로움의 문제를 나는 근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열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는 죽은 건데 불교 경전에는 열반하셨다. 반열반, 즉 완전한 열반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이 우리는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죽으니까 부처님도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전체로서의 하나인 하나임의 진실, 한마음, 불성, 본래 면목 그 자리가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아니까 몸이 죽든 이 지구가 폭발하든 그게 나의 본성과는 티끌 하나도 건드릴 수 없구나. 나는 손상받지 않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울고 웃을 만한 많은 상황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존재이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해서 내 근원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완전히 자각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이 법문을 듣고 이제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불교에서도 이제 독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부처님처럼 깨닫는 사람이 부처님 법문 듣고만 깨닫는 게 아니고 독각 혼자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불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혼자서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도를 구했을 때 혹은 너무너무 괴롭고 괴로움의 끝까지 가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 한 생각이 너무 간절했을 때. 왜? 해탈 열반은 무엇을 해탈 열반이라고 하느냐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해탈 열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괴롭지 않은 삶입니다. 즉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해야지만 깨닫는 게 아니고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으면 해탈 열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는 하나의, 우리는 뭐 다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불교를 생각하는데 불교는 뭐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천주교나 뭐 이슬람교나 전부 다 릴리전인데요. 불교는 릴리전이 아닙니다. 릴리전의 어원 자체가 신과 인간의 재결합이라는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종교죠. 종교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종, 근원, 근원이 되는 가르침. 내 삶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 즉 우리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가르침. 그래서 사실은 불교 공부는 요즘에 서양이나 미국에 보면은 뭐 주부라고 해서 유대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인데 불교를 나는 수행한다. 불교는 종교적으로 내가 유대교를 믿는다고 해서 불교를 공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나는 유대교지만 내 삶에서는 불교를 통해서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종교를 짬뽕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와 불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종교 같은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한국에도 젊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중에 명상을 삶의 방식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의 종교라는 범주 안에 가둘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뭐 한 20년 넘게 이 군 장병들과 함께 포교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군 장병들 제가 부대에 가서 전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종교 얘기 안 합니다. 인성교육, 인격지도교육, 뭐 사고예방교육 이런 거 하죠. 근데 제가 불교용어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공유하죠. 서로가 공감하죠. 불교용어 하나도 안 쓰는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불교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즉 불교 용어를 쓰니까 불교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불교 용어 쏙 빼도 이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라는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괴로움의 문제가 있는 사람, 당장 현실적인 괴로움을 극복해야 되겠는 사람, 이 사람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마음 공부를 하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서양의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중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스승으로서 막 세계적인 그 영적인 스승의 반열에 오르고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 정말 그냥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 쓴 책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처럼 괴로워서 정말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가 그냥 확 나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괴로워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나버렸는데 문득 깨어난 겁니다. 혹은 쓰러져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문득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깨달아 있는. 이게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를 찾아왔던 어떤 거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불교를 하나도 몰라요. 불교를 전혀 모르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막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너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냥 가까운 절을 그냥 갔대요. 절에 가서 법당에 그냥 부처님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이렇게 경내에 이렇게 있는데 문득 뭐를 하다가 문득 자기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의식 같은 것들이 열리면서 본인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불교인가 싶어서 반야심경을 찾아봤더니 그냥 자기가 지금 확인한 이 자리가 그대로 반야심경에 글로 써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막 유튜브에서 법문을 찾아보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나? 분명히 있을 거야. 찾아보다가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주로는 내가 명상을 하다가 마음 공부를 하다가 불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명상을 가리키고 수행을 가리키고 있고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부터 제가 말씀하던 이 팔정도를 좀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요. 이제 팔정도 지난번에 얘기한 그 다음이 뭐냐면 정견, 바른 견해를 바탕을 가지고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을 하고 정사유, 정어, 정어 생각, 말, 행동,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한다 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정명은 뭐냐면 바른 직업, 바른 정신을 가지고 직업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정명, 즉 바른 직업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직업도 하나의 업이잖아요. 즉 업은 업을 지으면 업에 대한 과보를 받습니다. 근데 업을 지을 때 기왕 직업 생활을 할 때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내 인생 전체가 선업으로 좋은 업으로서 물들어져서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업 자체가 직업 자체를 안 좋은 직업을 가져서 악업을 짓는 직업이면 그 사람은 인생 전체가 자꾸 악업을 짓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선택했다면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 직업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정명은 이제 어떻게 해야 바른 어떤 의식주 생활이에요. 쉽게 말해서 의식주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들은 직업을 가지고서 내가 돈을 벌므로써 그걸 가지고 의식주 생활을 하니까 바른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스님들에게 바른 의식주를 생활하기 위한 정명이 있는데 스님들 출가자를 위한 정명은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출가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떤 스님이냐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식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출문을 써서 삿된 생활을 존속하지 말라. 즉 부적 써줘서 팔고 무슨 뭐 써줘가지고 이거 집에다 붙여놓으면 좋은 일 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는 수행자는 바른 수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팔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잘못해오던 관행을 바꾸자 그래서 가는 법당마다 우리 입춘 때마다 입춘 부적을 달라리잖아요. 입춘 부적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법당에서도 입춘 때 뭐 하나 나눠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 입춘 부적이 아니고 입춘부를 나눠드린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냥 경전, 다란히 글씨로 쓴 그 경전을 그냥 이렇게 적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 부적을 써가지고 생활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거는 삿된 일입니다. 부적을 집에 딱 붙여놓으면 왠지 든든할 것 같고, 내가 부적을 마음 안에, 몸속에 지니고 다니면 왠지 사고가 없을 것 같고, 내 마음의 위안이에요, 그냥. 그 종이쪼가리 하나에, 나라는 부처가, 이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나라는 광대무변한 본래 부처인 부처님이, 이 종이때가리 하나에 나를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종이때가리 하나가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자꾸 우주법계로 내보내고 있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부족 하나 잊어버리면 갑자기 그날 막 찜찜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게 종이에 종속되는 삶, 구속되는 삶이잖아요. 그건 진정한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게 중요하다고. 그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절에 신도님들이 많이 와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거는 진정한 불자 아닙니다. 진짜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불교가 보면 옛날에 온갖 무속적인 것들과 막 결합을 해가지고 막 짬뽕이 되어서 불교와 비불교가 막 혼재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오죽했으면 벌써 만해 스님 때부터가 벌써 불교 유신론이라 해가지고 절에 산신각 같은 거 없애라. 불교 아니다. 아들 날라고 절에 와서 산신각을 가서 절하면은 아들 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불법이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없어지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하는 스님을 싫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마찌마 니까야라는 경전에는 점을 치며 살아가는 것은 정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무수히 많습니다. 찾아와서 스님 좀 보시나요? 뭐 점 보냐고 물어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안 봅니다 이러면 약간 이렇게 벌써 이제 눈빛부터가 아 그런 것도 못 보고 말이지 스님이 돼서 그런 것도 모르고 점 보는 것은 점법이 아닙니다. 점이 맞을 수도 없고 점 보러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을 보러 가면 그 점 보러 가는 사람이 하는 말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100% 휘둘립니다. 안 휘둘리고 나는 재미로 봐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심이 엄청 강하다는 사람도 점을 봤는데 이게 점 보러 가면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요. 점집에 관련 종사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해요. 딱 집안에 우환이 있다. 집안에 어떤 몇 년 안에 큰일이 벌어진다. 어떤 누가 죽거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누가 죽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이런다라고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라. 그 얼마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뭐 한 500이면 된다 했다가 막상 거기 그 자리에 갔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돈을 계속 약정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결제 안 해도 된다고 하길래 자꾸 500 계속 약정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날 3천만 원을 이미 약정을 해놨더래요. 그리고 딱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걸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싶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와서.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약간 도인 뉘앙스를 풍기는, 잔뜩 풍기는 분이 집을 지나가다가 집으로 쑥 들어와서는 이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분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정말 말로 입에 담을지도 못하는 이상한 짓을 하라고 하고 돈을 내라고 하고 하면서 저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전화로 스님 제가 차마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고 전화로만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더니 야 정말 저런 미친 사기꾼이 있구나. 근데 더 웃긴 것은 저 말을 듣는구나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을 대학 교수라고 안 들을까요?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안 들을까요? 회장님 사장님이라고 안 들을까요? 의사 변호사라고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듣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나약해졌을 때는 더욱더 그런 얘기에 더 혹합니다. 자기 인생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출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확률 통계로서 대충 이렇게 뭐 알 수 있다고 한다 치자 하더라도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확률적으로 이럴 수는 있어도. 근데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믿어서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면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종속되고 오랜 인류의 옛날 원시시대 때부터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직업군이 이런 무속을 하는 직업군입니다. 뭐 종교 다 포함해서 종교에서도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 이렇게 뭐해서 부적을 써주거나 사주, 관상, 궁합, 점을 봐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행자 생활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이런 거 하는데 쫓아다닐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가자들을 위한 정명으로는 안도타라니까에 무기를 사고 파는 일, 뭐 술이나 고기나 독극물을 사고 파는 일, 뭐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나는 술도 팔고 하는데 어쩌지 하고 이제 걱정이 되실 분도 계실 텐데 새롭게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것을 안 구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것을. 즉 그것은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이 술을 팔고 뭐 많이 팔아가지고 무조건 많이 남기겠다 이런 자세로 하기보다는 내가
내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삶의 방식, 이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바른 삶의 방식을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뭐 지금 당장 거기 뭐 종사하시는 분들 당장 직업을 딱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 마약, 불법적인 것들, 폭력을 조장하는 것들, 또 과도한 탐욕을 조장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사기치는 일, 또 남을 배신하는 일,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명해서 어긋난다. 삿대게,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또 뭐 요즘 말하면 복권이나 뭐 과도한 탐욕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정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 생활을 하면서 직업 생활 자체가 저절로 복을 짓는 생활이 있어요. 또 마음 자세에 따라서 식당을 하나 한다 치더라도 내가 여기 온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라는 마음 자세로 그 식당을 하면 그 식당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업 생활을 했을 뿐인데 평생 복을 짓고 산 사람이죠. 근데 마음속에서 똑같은 식당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싼 거,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거 사다가 사람들한테 어쨌든 대충 팔고서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식당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악업을 짓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직업 생활을 해도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악업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뭐랄까, 제가 이제 스님들, 목사님, 신부님들 많이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는 과거에 성직자가 되기 이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일반인들하고 다 똑같이 살았겠죠, 그죠? 그 학교 다닐 때는 심지어는 나쁜 일도 좀 하고 친구 왕따도 좀 지키고 뭐 이랬던 사람들도 도로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 참회를 하면서 이렇게 산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요, 성직자가 되고 나서 한 5년, 10년쯤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게 처음 공부부터가 아예 삿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바르게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딱 성직자 생활한 사람들은 정말 한 5년, 10년 지나고 보면 딱 바뀌어 있어요. 걸음걸이부터, 말투부터, 정말 누가 봐도. 왜 그럴까요? 그게 업을 그렇게 짓기 때문에 그래요. 늘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려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려면 좋은 얘기만 찾아봐야 돼요. 늘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남들을 정말 돕고자 하는 다른 발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복을 질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도 복을 짓고 그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직업생활 자체가 복을 짓는 생활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인데, 정정진은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노력하라, 잠깐 하다 멈추고 잠깐 하다 멈추고 그러지 않고 꾸준히 하라는 거죠. 핵심이요, 마음 공부는, 이 부처님 마음 공부는요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됩니다. 누구나의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가 깊어가고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세상에선 이런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능력을 타고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공부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무조건 서울대 가려고 죽으라고 노력한다고 서울대 못 가집니다. 운동신경 없는 사람이 나는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금메달 딸 거야 아무리 해봐야 운동신경이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지만 타고난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편차가 있습니다. 능력에는 다 편차가 있어요. 돈 버는 능력, 말하는 능력, 모든 게 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유리하고 어떤 사람에게 불리해요. 세상의 모든 일은, 그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 하나만은 유일하게 아무런 편차가 없습니다. 서울대를 가든, 아무리 똑똑하든, 아무리 멍청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뭐 미개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부처는
누구나 지금 100%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불성은, 진실은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하고 있고 완전히 같이 이 한마음이라는 하나의 불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고 쓰고 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귀가 듣는 것 같죠? 귀라는 도구가 이 얘기를 듣는 것 같죠?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귀가 듣는 거면 여기서 지금 졸고 계시는 분도 들어야죠. 졸면 못 들어요.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면 귀가 듣는 거면 죽었어도 들어야죠. 못 듣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을 줄 아는 놈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100%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가, 이 완전한 부처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내 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함으로써 이건 좋고 저건 나빠, 나는 지금 완전한 부처의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옆집사는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것 같고 저 사람을 경쟁의식을 내 마음속에 갑자기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쟤는 부자인데 왜 난 가난하지? 나는 열등하구나, 쟤는 부자고 난 가난하구나, 이런 차별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비교 분별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는 갑자기 가난한 것 같지 느껴지고, 혹은 누가 나한테 옆에 와서 시비를 걸면서 야, 내 남편은 이렇게 잘 되는데 네 남편은 별로 안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말 한 그 보상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저 여자한테만 이겨야지 하는 경쟁심이 생기면 그 사람보다 돈 못 버는 게 막 철천지 한이 됩니다. 그 말이 휘둘린 거죠. 그 말 한마디 휘둘릴 필요가 없는데 그 말 한마디 휘둘리고 그 말을, 그 사람이 한 말을 실체화시켜서 내가 괴로워지기로 그 말에 구속되기로 작정했을 때만 그게 가능해져요. 그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자기 입이니까. 근데 내가 거기 휘둘릴 건지 말 건지는 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욕했다고 내가 괴로운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괴로운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내 의식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 의식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부처님은 죽을 때도 괴롭지 않아요. 왜? 몸이 난자 내가 안 죽, 확실히 아니까 세상이 부처님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괴로운 것 같은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즉 모든 괴로움은 이 분별망상, 생각, 머릿속에 분별망상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분별망상 생각을 거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나 부처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완전한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은 더 안 됩니다. 왜? 아르마리로 자꾸 분별하니까. 분별이 멎었을 때 오히려 깨달을 수가 있어서. 이 공부는 신기하게도 옛날에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래 앉아가지고 장자보라 해서 오래 참선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능력과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오래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공부는 그런 고행 이런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간절함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 괴로움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이 간절함은, 돈이 많은 사람은 더 간절할 수 있고 돈 없으면 덜 간절할 수 있나요? 그 간절함의 차이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이 간절함의 크기, 그래서 근기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발심이 크고 작은 차이입니다. 돈이 없어도 간절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가난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간절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뭐 학교 교육도 못 받은 사람도 간절할 수 있습니다. 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해야지 하고.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는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심지어 30년 공부한 사람과 지금 시작한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30년 공부한 사람이 아르마리 분별심으로 머리로만 불교를 공부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불교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기 가장 적합합니다. 왜?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 불교 강의에서 들어보는 얘기를 정면으로
거꾸로 얘기하는 것들도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불교는 방편을 세웠다가 방편을 깨뜨려야 되는 건데 그동안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래 방편을 세우는 것만 해왔습니다. 근데 그 방편을 깨지 않으면 결코 달을, 손가락을 버리지 않으면 달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손가락만 보았기 때문에 달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이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보지 마라. 이걸 보면 저 달을 못 본다. 근데 그동안은 불교에서 손가락만 얘기해줘서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스님은 좀 이상해. 딴 스님들은 다 저 얘기하는데 이 양반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게 불교가 맞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법회를 나와서 법문을 듣는다. 그건 여러분들이 근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 마음 공부의 근기가, 왜냐면 이 마음 공부의 근기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아파트촌이 이렇게 많아도, 여기서 100년을 살아도, 이 법문 평생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법문을 들어도 다 그냥 넘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제 본문이 뭐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 마음 공부라는 정말 인류 역사가 남긴 이 위대한 정신적인 자산 이 정말 이 놀라운 것을 그 누구도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공부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이 불법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하신 이유가 이 불법을 진정한 불법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이 공부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발심만 가지고 와서 법문 들으면 그 법문 법이라는 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 훈습이 되고 법비가 내리는 것을 내가 저절로 맡게 돼요. 그럼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간에 항상 어땠어요? 법문을 서라고 그걸 듣다가 깨닫습니다. 언하대오라고 해서 말 끝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도 제자들은 부처님 옆에 붙어있기만 했어요. 부처님이 어디 딴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제자들이 막 천명이 쫓아다니잖아요. 한 길로. 왜 쫓아다니겠어요? 부처님을. 부처님 옆에 붙어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붙어있기만 하면 법문을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니까. 부처님이 수행해라, 좌선해라, 뭐 절해라, 염불해라 안 시켰습니다. 선의 한금기 때 육조 해명 스님, 임제, 조조, 마조, 황벽, 백장 전부 다 좌선해라, 명상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저 법을 사랑하고 법을 가르쳐주고 또 제자들에게 자꾸 질문하고 제자들이 물으면 답해주고 그러다가 문득문득 말끝에 깨달은 것들이시죠. 그래서 이 공부는 훈습하는 공부다. 정법 훈습, 정법을 계속 듣기만 해도 저절로 훈습이 되어서 저절로 이렇게 향연기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이는 것처럼 저절로 공부가 되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이 공부를 꾸준히 정진하는 것. 보통 불자들은 한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한 100일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한 1년 2년 쉬어요. 법문도 열심히 듣다가 나중에 또 지쳐가지고 한 1년 2년 3년 쉬다가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또 저기 나오고 이것도 좋은 일인데 꾸준히 이게 진짜 간절한 공부라는 사실을 알면 꾸준히 법문을 듣기만 해도 정말 저절로 공부가 성숙해집니다. 다만 취사 간택하고 듣지 않으면 마음을 열고 들으면 이건 맞고 저건 틀려 이런 식의 해석하고 듣지 않으면 저절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꾸준히 이 공부는 정진만 하면 됩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만 하면 이 공부는 익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